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길로 들어선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광주에서도 2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며 방역 완화에 따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특히 고령층과 10대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2주 동안 27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까지 한 자릿수를 기록하던 확진자도 2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화된 방역수칙과 시민들의 이동량 증가가 산발적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6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서구 소재 요양병원의 경우 지표 환자가 타 지역을 방문한 뒤 집단 확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산구 소재 대형 사업장, 타지역 체육대회, 타지역 확진자의 광주 방문 등 집단 감염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되니까 그 이동량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또 이제 우리 그 시설에서 자유롭게 그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확진 양상의 또 하나 특징으론 10대와 60대 이상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10대와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육박합니다. 고령층의 경우엔 백신의 효과가 감소해 돌파 감염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10대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낮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능이 끝난 후 전면 등교를 앞두고 청소년층의 확산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미접종자 1천여만여 명이 아직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감염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시민들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지키기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더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5월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단체들도 천여 명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데 피해 보상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던 밤 광주역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계엄군과 충돌했던 정기백 씨. 이후 항쟁이 끝나기까지 운전을 맡아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정 씨는 도청 진압작전이 끝나고 5월 29일 상무대 전교사로 붙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취직을 하고 싶어도 취직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사찰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 살다 보니 왜 사람이 행세를 하고 살았어요? 사람 행세를 못하고 살아온 거죠. 5.18 당시 불법 체포 구금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에 따라 5월 단체들은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속 부상자외 800여 명, 부상자외 300여 명, 유족회 170여 명이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다음 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26일에 맞춰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이것을 상당히 이 돈의 금전에 떠나서 5월에 관계에서 좀씩 하나가 발전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5월 단체들이 천여 명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5.18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는데요. 정부와 자치단체가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주는 학부모를 위해 안심 승하차존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양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쿨존 주정차가 지난달 21일 전면 금지됐습니다. 3주가 지난 지금 스쿨존은 어떨까요?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여전히 주차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등굣길은 사람 반, 차 반. 차를 피해 걸어오는 아이들이 위태롭게 보입니다. 전부 다 이거 개인 주차를 양쪽으로 해보기 때문에 애들이 등하교 시에 차도로 오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또 다른 초등학교. 일방통행 도로인데다 인도가 없다 보니 차도가 곧 보행로입니다. 이 차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애들한테 막 서둘러 하잖아요. 그럼 애들을 누가 눌러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니까. 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전국 각 지자체들은 안심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인데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는 파란색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의 스쿨존 천여 곳 가운데 안심 승하차존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사실 뭐 어떻게 뭐 안심 승하차존이 뭐 어떤 방식으로 생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게 빨리 왜 안 생기나 이런 답답한 마음도 좀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서 스쿨존에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도 촘촘한 준비가 안 되다 보니 오히려 현장의 혼선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대구와 광주가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그동안 달빛 동맹으로 동서 화합을 다져왔는데요. 이번에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해 실질적인 남북권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광주와 대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년에 국내 후보 도시를 정하기로 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며 가장 먼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는 대구 228 민주운동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연결고리로 달빛 동맹을 맺고 오랜 동서 갈등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광주에서 달빛 의료 지원단을 보내는 등 병상 연대로 동서 화합과 협력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시안게임을 남부지역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1800만 동서 광역 경제권 구축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대구와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국민 통합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난 6월에는 달빛 고속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면서 상호 교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아시안게임 준비와 개최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 간의 달빛 고속철도와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활성화를 통해서 광주 대구가 남북권 경제공동체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그러한 아마 나를 앞당기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올림픽 평의회는 2038년 아시안게임 개최 도시를 2024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두 도시는 월드컵과 유니버시아드,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을 개최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저비용 고효율 개최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 대구와 광주가 달빛 동맹에 이어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나서며 비수도권 상생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의 동력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예산심의가 한창인 국회를 찾아가 광주시 주요 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구축 예비타당성 용역비와 광주의료원 설립 등 5개 사업에 대해 국비 반영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또 예결위원들을 만나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과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등 50여 개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실개천을 사이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진 강진군과 장흥군이 인접마을의 수도시설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큰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두 지역의 상생협력을 통해 편리하게 수돗물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이 넘은 마을 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강진군의 한 마을. 상수도 시설이 없다 보니 지하수를 60톤 규모의 물탱크에 보관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소독약을 넣는 등 관리도 번거롭지만 무엇보다 불편한 건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물론 관로를 잘못 건드리기라도 하면 하루 이틀은 꼬박 물을 못 씁니다. 장마철이나 여태는 그 내성병력 오고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력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고장도 나고. 실계천 하나를 사이에 둔 바로 앞 장흥군의 분토마을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 인접한 두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장흥군의 광역상수도를 강진군의 상하분 마을과 연결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상수관로 설치 길이를 4km 이상 줄이고 7억 원가량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기간도 크게 줄면서 강진의 87가구 140여 명이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하분을 광역상수로 연결하려면 승마 마을에서부터 5.3km에 이르는 먼 거리를 이렇게 수도관으로 연결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장흥의 물을 깨끗한 물을 강진으로 빨리 보내주게 돼서 마음도 기쁘고 또 강진 군수님과도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많이 확대해 나가자고. 강진군과 장흥군은 이번 수도 서비스 협약을 계기로 탐진강 권역 개발 등 각종 현안 사업에서도 상생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가 이번 주에 치러지는 수능 시험에 대비해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입시학원과 스터디 카페를 중심으로 2주 전부터 방역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시험 당일 관공서와 출자 출연 기관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 버스 기종점과 지하철 역사에 공무원을 배치해 배차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듣기 평가 시간 경적 금지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의 주요 대학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수험생의 면접을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학교는 수험생이 확진됐거나 자가격리됐을 경우 비대면 화상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기가 실시되는 4개 학과에 응시하는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선대도 군사학과를 제외한 76개 학과에 응시하는 확진자 등에게 비대면 화상 면접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호남대학교가 오래되고 낡은 도서관을 재학생들의 휴식과 소통 공간으로 재단장했습니다. 호남대학교는 도서관 1층을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가구와 공간을 배치한 스터디 카페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 자유분방한 인테리어를 가미해 도서관이 소통과 협업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10월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와 화학, 석유 제품이 수출을 주도하며 지난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8% 증가한 54억 9,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66.9% 증가한 41억 4,400만 달러, 무역 수지는 13억 4,8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수출액이 5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